통닭 좀 가져왔습니다. 통닭. 근데 요즘 또 이런 일반 통닭이 진짜 맛있더라고. 와! 야, 진짜 깔끔해. 뭐야? 먹어요. 아유, 맛있겠다. 와, 뭔가 신선하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게 매콤하니까 느끼하지가 않네. 오자마자 밥부터 줘서 고맙긴 하네. 저 우리 저 친구들 왜 미운 건지 우리가 저 한 명씩 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검증해봅시다, 검증. 각자 친구들 소개서 써왔죠? 예. 그래서 소개서를 저희가 이제 써오도록 했습니다. 예. 아, 고민했습니다. 이 친구를 어떻게 소개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밉게 보여야 할까? 어쨌든 여기는 여기는 제대로 된 사람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나와봐야 뭐예요. 그래서 톱스타가 못 나오는 거예요, 저희 프로에. 걱정하셨어요. 말 되는데요? 자, 이제 제가 좀 이분의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써왔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형이 쓰신 거예요? 네, 내가 좀 준비한 건데. 자, 읽겠습니다. 제 친구는 자신의 엄마보다도 저를 더 자주 만나는 제 1호 호구입니다. 제 1호 호구입니다. 진짜 호구라 그랬어. 진짜 적절해. 호구라고 그랬는데. 아, 그럼 저는 친구로 온 게 아니라 호구로 온 건가요? 부모님보다도 저를 더 깍듯하게 모시는 제 친구는 저를 보러 제주도까지 날아오는 건 물론 와. 제 뒤를 군말 없이 졸졸 따라와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꼬붕 아닙니까? 표현을 좀. 졸병. 인내심도 좋아서 한 시간 동안 제 욕을 욕받이가 돼주기도 하고.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 제 거짓말에 매번 속아 넘어가는 투명한 사람입니다.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아니, 그럼 일주일에 몇 번 만납니까? 한 4일에서 5일, 많게는 5일. 많게요? 그 정도예요? 아이고야. 아니, 저게 4일에서 5일이 왜 나오냐면 재훈이 형이 저 나머지엔 일을 하잖아요. 녹화를 미우새 돌싱 두 번 하니까 저거 뺀 나머지는 항상 같이 있다고 보면 돼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있어요. 이틀은 네. 방송하고 네. 2주에 한 번 격주로 유튜브를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4일이었다가 5일이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문 씨 결혼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가정이 있죠. 아내분보다 탁사마를 많이 만나는 거 확실해요. 야. 결혼한 미우새네, 그럼. 아니, 근데 아까 소개서 내용 중에 저희 미우새 욕을 좀 한다고. 누가요, 누가요? 뒷담화를 좀. 재훈이 형이?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사실 재훈이 형이 미우새 촬영만 끝나면 작게는 30분에서 많게는 1시간 이상. 그래? 스태프분들부터 한 분 한 분 다. 스태프를? 네. 스태프까지? 불만을 토로하세요. 우리를? 스태프까지. 그만큼 미우새 애정이 있다 이런 아니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랍니까? 일단 상민이 형 같은 경우는 저한테 상민이는 원래 재밌는 애가 아니다. 상민이는 원래 재밌는 애가 아니다. 근데 저렇게 비춰지는 거 자체가 좀 불만이다. 아니, 재밌게. 틀린 얘기는 안 하네요. 네. 아니 제 얘기는 뭐 없었어요? 제 얘기는? 아, 준호 형님은 미우새는 아니었었던 것 같고 돌싱이었나 해서 골프 두 분이 편 먹고 치시다가 지신 적 있지 않아요? 맞아, 편 먹고 공 치리.
입에 담지 못할 개 때문에 진 거다. 앞에서도 앞에서도 아, 진짜 뒤끝인데 네, 진짜. 아,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욕 욕을 했구나 그냥 욕. 종민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겠지. 종민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겠지. 나한테는 얘기를 아, 안 하더라고. 그래.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종민이 형 얘기하면 손을 절레절레. 뭐 얘기할 게 없더라고. 아, 뮤지. 뭐 그리고 종국이 형 같은 경우는 종국이 형 욕도 있어? 욕? 종국이 욕하기 쉽지 않은데? 아, 진짜 우리 종국이. 종국이 형 같은 경우는 종국이는 저렇게 운동하고 치고는 몸이 좋은 게 아니야. 저렇게 운동하고 치고는 몸이 좋은 게 아니야. 저 정도 운동을 할 거면 더 좋았어야 된다. 아이고, 더 좋아도 걱정이에요. 앞에서 검에 질려 있으면서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 체크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어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느 부위가 아니,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 얘기가 왜 나왔냐?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내가 보기엔 허약해요. 네. 어느 부위가 마음이 그렇게 안 드는 거야? 뭐요? 어느 부위? 아니, 전체적으로. 그 뭐 없는 사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까 그 닭에 그려져 있던 최시원 씨. 네네네. 아, 시원이까지? 시원이를 건드려요? 시원이를 참 좋은 애 같은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네. 야, 야, 알 수 없지. 그건 네, 맞네. 그건 네, 다 같은 생각. 틀린 얘기는 안 해요. 틀린 얘기는 안 해요. 네, 회장의 위치가 뭡니까? 회원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는 거예요. 아, 골고루 체크하셨네요. 최근에. 아니 최근에 경환이 욕 많이 했을 텐데. 그렇지. 경환이가 뭐야? 진짜 욕을 해서 얘기를 못 하겠네. 딘딘도 비슷하겠네요. 딘딘도. 아 딘딘이 있었네. 딘딘도. 아, 무럭무럭 자른들 얘기하는데 애를 지, 아 딘딘은 제주도에서 한번 형 집에서 같이 술을 한잔한 적이 진짜? 있는데 아, 술을 먹고 딱 세 글자를 표현했어요. 뭐야? 뭐라 그랬을까? 뭐야? 젠 아웃. 젠 아웃. 젠 아웃. 아니 우리 기복이는 봐봐. 아 얘 진짜 똑똑해. 천재견이야. 나 닮아가지고 기복아 올라. 올라 기복아 점프. 기복아 점프. 그걸 한다고? 오. 키보가 점프, 점프, 옳지 앉아. 키보가 점프, 점프, 옳지 앉아. 어, 앉아. 점프, 옳지 앉아. 어, 앉아, 앉아. 옳지 앉아. 안 치고 앉아. 어, 앉아, 앉아. 옳지 앉아. 안 치고 앉아. 아니요. 엉덩이를 눌렀잖아 지금. 아니 원래 잘해. 아 원래 잘해. 이 안에 뭐가 있나? 근데 그렇게 똑똑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똑똑하진 않은 것 같은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로. 기복 앉아 볼래? 기복이 보여줘? 기복 앉아. 어이구 잘한다. 기복 앉아. 앉아는 다 하지. 자 기복아 점프. 옳지. 점프. 옳지. 어이구 잘했다. 어이구 잘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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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진짜 신기하다. 야, 너 안 돼? 웃어? 너 안 돼? 일로 와, 기다려. 기다려. 일로 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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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가 턴, 차이, 차이. 오. 기보가 사이, 오. 사이. 우와. 우와. 야. 이야. 조용히 안 느꼈네. 오. 이 진짜 똑똑한가 봐. 기다려, 기다려. 잘했어. 봤어? 이 정도는 돼야. 일로 와. 야, 기보가 형 학교 다닐 때 못다한 한을 너가 풀어주네. 잘했어. 기보가 잘했어. 손. 손. 순정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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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정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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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정아 손. 순정아 너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순정아 앉아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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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돈. 아, 이건 진짜 뭘 해도. 아, 짠하죠. 기가 막혀요. 아, 우리 원이 옷 좀 또 밝은 색깔로 입고 나오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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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징그럽게 똑똑한데 되게. 이게 엄마 아빠가 다 챔피언이야 얘. 아, 진짜요? 손. 형 그걸 그렇게 하면 내가 해볼게. 잡아. 순덕아. 내가 여기서 설치하냐. 순덕아 여기. 순덕이 앉아. 앉아. 순덕이 앉아. 앉아. 순덕이 앉아. 앉아. 옳지. 한 번도 안 시켰는데. 앉아. 옳지. 오. 야. 야. 저게. 앉아. 옳지. 와. 옳지. 한 번도 안 시켰는데. 그렇죠. 아이고 잘했네. 오. 자, 아니야. 기다려. 어머, 앉아. 앉아. 같이 이렇게 앉으면은 잘했어. 이야. 기다려. 어머, 앉아. 앉아. 같이 이렇게 앉으면은 잘했어. 훈련을 시킬 줄 아네, 인철이가. 저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 학습을 네, 하다 네, 보면 그러면 그냥 나중에 이제 간식이 없어도 하게 되는 거지. 오. 오. 되는데. 순덕아. 형, 여기서 내가 거의 설치원이라니까.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형 해봐. 해. 형이 일어나서 하긴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형이 키워야 되는데. 자, 줄 좀. 없어. 자, 줄을 진출 좀. 자, 순덕아. 앉아. 앉아. 순덕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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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덕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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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라고. 앉아. 앉아야 되지. 앉아야 되지. 앉아. 앉아. 앉으라고. 순덕아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해. 야, 이게 됐어. 말이야. 장기가 앉아. 장기가 앉아. 아이고 정말. 앉아. 순덕아 앉아 해주지. 앉아. 자자자자 됐어 됐어. 앉아. 앉아야지. 앉아야지. 일로 와. 앉아야지. 순덕아. 순덕아 일로 와봐. 순덕아. 순덕아. 순덕아 일로 와봐. 순덕아. 순덕아. 순덕이 앉아. 앉아. 옳지. 와. 아이고 순덕아.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야, 순덕이가 내 강아지 같아. 원래 진돗개는 주인 하나만 섬긴다는데 쟤는 왜 저러지? 다 섬기네. 앉아, 앉아. 이게 말한 톤이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키처리는 순덕아, 앉아. 그럼요. 앉아. 이러고 네. 원희는 앉아야지, 앉아야지. 어, 순덕아. 지금 그 강아지한테 자꾸 부탁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강아지가 얼마나 똑똑하고 바보인지 저게 있어, 인터넷에. 오. 얘네를 벽에다가 이렇게 댔을 때 그래, 벽에다? 벽이야. 강아지 이렇게 댔을 때 강아지가 이렇게 가면은 약간 좀 바보래. 아, 그래요? 근데 갈 때 얘가 이렇게 손을 대면은 똑똑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벽에 하나, 하나, 둘, 셋. 오. 오. 나무 저기다 해보자. 일로 와봐. 벽에다? 아. 벽에다? 누구부터? 봐봐. 이게 나무에 대볼게. 일로 와봐. 자, 벽에 댈 때. 봐봐. 이게 나무에 대볼게. 일로 와봐. 자, 벽에 댈 때. 오. 진짜 궁금한데? 오. 벽이라 생각하고. 자, 벽에 댈 때 얘는 발로 막잖아. 와. 얘는 발로 막잖아. 발로. 아, 막은 건가? 잡은 거 같은데. 봐봐. 아, 그거 다 그렇게 할 거 같은데? 아닌데. 아니, 형이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밀어야지. 아니, 다른 애들은 발도 안 돼. 뭐가? 야. 발 안 되잖아. 아, 진짜 해봐. 걔네 해봐. 해봐. 얘는 100%지. 홍실아, 일로 와봐. 보여줘. 이건 진짜 보여줘야 돼. 너의 똑똑함을. 아, 팔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얼굴을 갖다 대봐. 어, 얼굴이. 오, 얘는 똑똑한 거야. 오, 와. 얘는 똑똑한 거야. 똑똑한 거야. 야. 똑똑해. 네. 11살이면 거의 반 사람이에요. 그렇지. 눈치나 이런 게. 어우, 무거워서. 안을 수 있어요? 어우, 순덕아. 어우.
이거. 어우, 5개월 전에 가. 자, 자. 해봐. 자, 줘, 줘. 오. 갖다 대봐. 여보, 그냥 얼굴 갖다 대잖아. 갖다 대봐. 여보, 그냥 얼굴 갖다 대잖아. 너무 귀여워라. 아니, 손은 구부리네, 오히려. 다리 모아, 다리 모아, 다리 모아, 다리 모아. 그럼 진득히 맞아요, 이건데? 다시, 여기. 바로 따라와봐. 간다, 간다, 간다. 발. 몰라. 아이, 야, 너 씨. 잠시 엄마, 챔피언인데. 너 씨, 지금 망신살 다 쓴다. 아직 애기를 해서 그래, 아직 애기를. 어, 귀여워. 아.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의 반대는 비교라고 하거든요. 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대방한테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내가 나를 갉아먹는 행위다. 오. 정신건강의학과 형제죠. 예. 예. 네, 저는 이제 우리 양재용 원장님 자주 뵀는데 네. 형님 또 처음 뵙는 거예요. 네. 아, 그래? 그치, 같이 방송하시지? 어. 어, 주치. 운동하시나 봐, 몸이 엄청 주치이고. 주치이고. 아. 주치이고. 아. 아, 선생님 올 때 엄청 투덜댔거든요. 뭐 형들 어딜 가자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어우, 잘 왔네. 어. 한 번쯤 뵙고 싶었어, 두 분을. 아,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고민을,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좀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 제가 지금 이번에 진짜 이 형 그러니까, 소개팅을 네. 했었어요. 네. 그 이후에 그 이 형이 했던 행동이 어느 누가 봐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심각해서 이건 그냥 뭐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다. 내가 무조건. 종국이는 자기는 멀쩡하다는데 내가 봤을 때 환자거든요. 아, 서로 내가 봤을 때 환자거든요. 그거를 이제 내가 상담할 거예요. 종국이 상담은 또 진짜 심각한 상담할 게 있어요. 서로 환자래 서로. 얘 이러다 진짜 얘 이러다 감옥 갈 수도 있어요. 형님 감옥 갈 수도 있어요. 형님 감옥. 왜냐면 얘가 강박에 승부욕에 화병이 좀 있어서 이거를 터칠 수 있다. 터트릴 수 있어 언젠가. 종국이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박이 있어요. 있죠 있죠. 강박이 있어요. 있죠 있죠. 있죠 있죠. 강박 있죠. 강박 운동 강박이 저는 분명히 있어요. 있죠. 운동 강박이 있긴 있지. 운동 강박도 있지만 어떤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어떤 생각과 좀 어긋나거나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그걸 바로 쏴요. 바로 쏴요. 정말. 애정이 없으면 또 저는 안 그래요. 애정이 없으면 그러든가 말든가 하는데 좀 애정이 있으면 저는 좀 그 실질적인 걸 많이 얘기하려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김종국 씨가 자화상을 네. 하나 그리오셨는데. 네네. 네네. 아니 급하게 그려잘 그렸다. 이게 써있다 강박 강박. 이게 써있다 강박 강박. 왜 이러세요 정말. 네. 아, 너 진짜 진짜 심각해. 조금은 왜? 걱정해 자신을. 날 뭘 걱정해. 아, 너 진짜. 일단... 아니, 사람이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그 선, 얼굴 선에 전 이렇게 많은. 그치. 펜을 계속 칠했잖아. 네. 펜칠을 하신 사람. 정말 점성이거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완벽주의와 강박주의가 강한 분들이 하나로 이렇게 한 선으로 쭉 못 그리고 네. 계속 이렇게 이제 덧칠을 하거든요. 아, 그리고 네. 그런 게 이제 보여지고. 아,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다 대칭, 대칭에 대한 강박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강박인가요? 예, 그리고 이제 머리만 그리셨어요. A4 용지에 전 가운데를 딱 머리만으로 채우셨는데, 네. 가운데를 딱 머리만으로 채우셨는데, 네. 그냥
그건 뭐예요? 뭐가 있나요? 뭔가 생각이 많다는 건가? 지적인 욕구에 대한 어떤 그 아쉬움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 아쉬움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뒤늦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아니 보통 자화상이라는 거는 보통 얼굴 그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본인의 신체가 좀 왜소한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은 굉장히 머스큘러하게 그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은 욕구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머리숱이 굉장히 많아요. 머리숱이. 머리숱을 다 또 이걸 펜으로 칠하셨는데 이것도 머리숱이. 머리숱을 다 또 이걸 펜으로 칠하셨는데 이것도 성적인 욕구 같은 것도 이제 한번 성적인 욕구 같은 것도 이제 한번 어떤 아유 쪽집게네. 아유 쪽집게네. 우와. 어떤 성적인 그러니까 나의 어떤 성적인 욕구 가만 있어봐 남성으로 보니 너무 높아 내가 이런 것들이 헤어가 많은 거는 감수성이 풍부한 걸로도 해석을 해요. 아, 그렇죠. 네. 좋은 것도 있어요. 네. 감수성이 풍부하시군요. 너 지금 되게 환자 같아. 좀 심각한데 그림을 좋아할 뿐이야. 나는 잘 그리세요. 그림 되게 잘 그리시고 강박적 성격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해받거나 의심받는 거. 맞아요. 아, 저 미칩니다. 설명을 하시네. 저 유튜브에서 그거 한번 약물 구해가지고 저. 아, 미국에서. 홀짝하면서 감사 받았어요. 예. 저 미칩니다, 그거. 오해받는 거. 오해받는 거. 진짜 싫어. 아, 네, 원래 그 성격이. 네. 밝혀야지, 밝혀야지. 아, 그렇구나. 네. 아, 성격이 확 있네. 이제 김정우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강박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강박증이라고 하는 그 강박에 대한 테마들이 있고요. 네네. 이런 게 나타나는 테마들이 여러 개인데 제일 흔한 게 이제 청결에 대한 거. 그러니까 뭐 손 씻기, 몸 씻기, 누가 먹던 거 못 먹고. 예. 장원. 그러니까 뭐 손 씻기, 몸 씻기, 누가 먹던 거 못 먹고. 예. 뭐 서장훈 씨가 대표적인. 뭐 찌개 같은 거 같이 네네. 쉐어 안 하고 이렇게 섞어 먹는 거. 두 번째가 정리정돈에 대한 거. 이거는 깨끗한 정리정돈과 지저분한 정리정돈이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그 물건이 거기 있어야 돼요. 화를 못 내릴 것 같은데 오늘. 그 물건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 물건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 물건이 거기 없으면 화가 나. 쟤 그런 거 있어. 이 옷은 왜 여기다 놓은 거야? 온통 운동복이죠 다. 아니 나름 다 챙겨놓은 거야. 그 정리야. 이게 놔둬. 무슨 정리야 이게. 그 물건이 거기 없으면 화가 나. 오. 네, 그래서 남들이 우리 집 와서 내 물건 함부로 쓰는 거 되게 싫어하고 아. 다른 사람이 내 물건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오. 그다음에 이제 물건 못 버리는 사람들. 저장 강박이나 수집 강박이라고. 미칩니다. 저장 강박이나 수집 강박이라고. 미칩니다. 그다음에 심각해요. 와. 이거 내가 터보디 있던 옷이야. 베란다도 이거 얼마 만에 나 보는지 모르겠다. 야. 한 남자 오를 때 네. 항상 무대에서 신던 신발 이거. 아, 야, 진짜 야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니? 생각해봐. 종국이는 저장 강박. 있어 있어 있어.